11세기 이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의 외척이 되어 80여 년간 왕권을 쥐락펴락했다. 경원 이씨는 이자연의 딸이 문종의 왕비가 되면서 청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도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 되어 집권하였다. 특히 이자겸은 예종의 측근 세력을 몰아내고 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면서 그 세력이 막강해졌다.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무신이었던 소드마스터 척준경을 끌어들였다. 이자겸은 두 명의 아들을 척준경의 딸과 척준경의 절친 왕자지의 딸에게 각각 장가를 보내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을 강화했다. 이렇게 군부와 정권을 모두 잡은 이자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왕 인종을 분노케 하였다. 이러한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반대한 왕의 측근 세력은 왕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이에 이자겸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하여 몰려나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